行け、ノートラップランニングボレー、はやぶさシュートだ。ついに完成したぞ。재현장전의혈투끝에우승기를차지하는랑카츠 FC 준우승을한코지로도포호중하게스카우되며훈훈하게대회가마무리되는듯하지만치바사와브라질에가기로약속했던로베르토는인사도없이비행기를타고도망갑니다영문도모른채떠나는비행기를바라보면절규하는치바사미사키도아버지를따라프랑스에가게됩니다작별인사도제대로하지못하고떠나보내게되지만캡틴치바사명장면중하나죠일본국가대표로콤비를이루자며친구들의메시지가담긴볼을달려가는코스로정확히패스합니다훗날골든콤비의부활을암시하는것이죠워카바야시도미카미코치를따라독일로떠나고남아있는츠바사는그만랑카츠중학교를선택합니다시련의시작이죠시간이흘러3년뒤빌딩에서선글라스의사나이가일본축구를바꿔야한다며뭔가를계획하고있습니다바로중학교3학년이된츠바사의세계무대가시작되는것이죠그와동시에중학교막강한라이벌들이츠바사를기다리고있습니다랑카츠 FC 의동료였던우라베한지가이끄는오토모중학교그중중학교1학년인니타슌이강력한슛을츠바사에게날립니다이어지는오토모사인방의상어떼와같은돌진츠바사의공을쉽게빼앗고니타에게연결합니다이어지는니타의하야부샤슌송골매슛입니다드디어시작되는모리사키의순환시대반응도하지못하고골을먹습니다니타는선배들이접업한뒤홀로랑카츠 FC 를우승으로이끈실력자였습니다선배라고부르지만송곳니를드러내며츠바사를노리는니타당돌하지만여성팬이많은니타입니다드디어시작되는시즈오카현대회결승에서두팀은맞붙습니다경기가시작되자수비의자리를잡는츠바사오포모의빠른공격이전개됩니다특히 100m 10초에달리는니타10초는좀심했네요아무튼니타와츠바사의첫번째대결이이어집니다독수리와송골매의대결단단히승리하는츠바사역시독수리가이기네요하지만츠바사를기다리고있는오토무콰르텐직감으로빼앗길것을느낀츠바사는패스로연결합니다상어의공격을피한츠바사는다시금볼을받아패스합니다이번엔골의회전을걸어이자와에게연결하지만로마크찬스슛을오토모의이치조골키퍼가막아냅니다중학교첫경기부터쉽지않은경기가될것같군요니타는축구센스가뛰어난선수였습니다츠바사와의1대1대결에서실력차이를느꼈지만니타에게는하야부샤슛이있었습니다상당히먼거리에서슛을날리는니타츠바사가살포시머리를갖다댑니다젠장을외치며몸을날리는모리사키를유유히통과하지만깨니한장차이로골대를비껴갑니다츠바사의머리를스친영향으로골대를벗어난것이죠머리에피를흘리며날뜨겁게하는사람을오랜만에만났다며즐거워하는츠바사강한상대를만나면즐거워하는드래곤볼의사이어인같습니다이어지는오토모의화상공세를잘막아내는랑카츠중요한시점에츠바사의오버래핑이시작됩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츠바사에게 연결되는 패스. 츠바사는 모 트래핑롱 발리슛을 슛 속이 도전을 외치며 슛을 합니다. 하야부샤 슛의 자극을 받았는지 이름을 미리 지어놓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슛이 이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난카츠를 이기려면 이 방법뿐이라며 모 트래핑 발리슛을 계속 시전합니다. 거리 30분! 야르시카나이! 이끄소! 이츠모노 요니 골 마이니 하슈! 조금씩 타이밍이 맞아가자 슛 이름도 변경합니다. 니짜니 봤다! 시카시! 트랩 시테 이타라 마니 아오나이! 더! 시카시 고레와 마따쿠 타이밍가 앗테 이마! 니타! 니타! 난카츠카라 翼から 得点するにはこれしかないんだ! 新田君 スピードに乗ってマークを外しにかかる! オートも借りて方がはるかにタイミングが合ってきている。 しかしダメだ! やはりこれはちょっと… こいつは… これはわからんぞ。 노트래핑 러닝 발리 송골매 슛. 그 이름을 듣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츠바사. 今度こそ! 다이렉트 슈트! 아토! 다메다! 쿠소! 니타노코노 슈트! 조조니 타이밍이 아트히테이르. 만약 니타가 그 슛을 완성하게 되면 난카츠는 위험에 지는 것이죠. 난카츠도 역습을 진행합니다. 아노 슈트를 시간 내에 마스터할 수있는 것이 난카츠의 승리는 위험해요. 그리고 빨리 추가의 2점을 얻는다! 츠바사군 미즈카라 기리코마즈! 미기 사이드에 흩다! 아키군이 맞았다! 하지만 츠바사 말고는 이제 평범한 난카츠 멤버들이라 오토모의 이치 조에게 막히고 오히려 니타에게 역스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아! 뒀다! 기리파 이치 조군 파인! 이 세메오 시테일노니 츠바사군가 세메니 쿠아와르토 낭시카케마스! タイミング。タイミング 제대로 맞춘 니타의 발리슛. 하지만 난카츠 수비수의 팔에 맞으며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수비를 날려버리는 니타의 연이은 슛을 츠바사가 삼각차기로 막아냅니다. 마카시마즈의 기술인데 중학편부터 츠바사의 기술 훔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츠바사가 개인기로 3명의 오토모 수비수를 농락하며 슛을 날리지만 오토모 수비들의 혼신의 방어로 츠바사의 슛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토모의 역습, 아니 니타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노 트래핑 러닝 발리 손골매 슛을 성공시키는 니타. 동점 상황에서 너무 멋진 슛 실험에 자극받은 츠바사가 바로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파키의 연속골까지 만들어내며 순식간에 3대1로 앞서버리는 난카츠. 분하지만 난카츠를 이기기엔 오토모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니타의 존재감은 엄청나네요. 종료 휘슬을 불었지만 경기 중에 터득한 노 트래핑 러닝 발리 송골매 슛으로 모리사키를 마네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츠바사. 지금 가장 싸워보고 싶은 선수를 묻자 천진난만하게 미사키 타로를 외쳐댑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호랑이 한 마리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슈가 코지로 잠자는 호랑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